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이라고 불리는 그곳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는 많은 또 환자들을 진료를 통해서 접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죽음을 앞둔 말기 암 환자들이 자주 특별히 간을 전공해서 그런지 그 간암을 진단하는 그런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간암은 사실 그 말기에 그 접하면은 6개월을 넘기기가 매우 힘듭니다. 그래서 참 지금도 기억나는 그런 환자분이 계십니다. 참 복수가 차고 많이 수척해서 아내와 함께 오셨는데 진단을 해보니까 이미 간암 말기 4기가 넘어 있습니다. 온몸에 퍼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참 마음이 안타깝고 또 이제 마무리를 잘 해드려야 되는데 솔직하게 이러한 상황을 얘기하고 이제 그분에게 복음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교회에 나간 적도 없고 예수님을 모르는 분들이라 하나님께서 참 이 세상을 사랑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됩니다.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렇게 권면했더니 아주 그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을 감격적으로 두 부부가 영접하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한동안 뭐 이렇게 일주일에 또 2주에 한 번씩 오시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계속 보조 치료를 하고 또 되도록이면 복수가 좀 꺼지고 또 간도 좀 기능이 좀 회복이 되면서 기력을 쇠하도록 뭐 수액도 맞춰드리고 또 이렇게 하는 와중에 한동안 보이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아내가 어느 날 진료실을 찾아왔는데 얼굴이 환해가지고 오셨어요. 아, 이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게 아닌가. 저는 내심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며칠 전에 소천하셨다. 그런데 그 소천하시기 전에 잠깐 정신이 왔다 갔다 이제 간성 혼수가 있으면 왔다 갔다 하는데 그때마다 그냥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대화하고 또 정말 너무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과 그냥 온 이곳저곳을 다니는 그러한 것을 뭐 쭉물거리면서 얘기하는 걸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깨어나면 내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여보 내가 이제 천국에 들어간 시간이 가까이 왔어. 그러나 예수님이 분명하게 내게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가더라도 내가 예수님이 당신과 자녀들을 잘 돌봐주신다고 걱정하지 말고 내게로 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 그러니까 당신도 내가 떠나더라도 조금도 염려하지 말고 예수님이 끝까지 살펴보아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어. 네. 그렇게 하고 그냥 자는 듯이 편안하게 세상을 떠나셨다. 그런데 그것이 너무나 자기 속에 위로가 되고 울음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감격이 그냥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의사 선생님한테 이것을 알려야 되겠다 하면서 와서 정말 얼굴이 천사처럼 변하며 그 평안을 저도 간접적으로 옆에 있지만 그 평안이 물밀듯이 내게 전달해 오는 걸 느꼈습니다. 참 의사 생활을 하면서도 또 목회 활동을 하면서 많은 세상을 떠나는 사람을 많이 접했지만 이렇게 감동적으로 세상을 떠난 분들은 참 몇 사람 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 이게 참 천국에 대한 확신 그리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누리는 그러한 확신을 얼마나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누리고 있는 것인가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을 찬양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우리나라에서
국제 갤럽 조사와 한국 갤럽 조사를 비교한 통계가 있습니다. 국제 갤럽에서는 신이 존재하느냐, 하나님이 존재하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약 71%가 신의 존재를 믿는다고 그렇게 나왔다 그래요. 근데 대부분 무슬림이나 이런 쪽에서는 100%예요, 100%. 예. 그래서 통틀어서 61개국을 통틀어서 평균을 내니까 71%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뭐 71%보다도 훨씬 적은 41%만 신의 존재를 믿는다 이렇게 나왔다 그래요. 일본인 경우에는 한 30% 더 적어요. 예. 그러면 천국과 지옥의 존재를 믿느냐 했더니 59%가 평균, 국제 평균이에요. 우리나라는 29%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지옥 갈 사람, 내가 지옥 간다고 믿느냐 하면 그것도 4%, 국제 평균이 4%밖에 안 돼요. 자기는 지옥 간다고 생각하지를 않는 겁니다. 예. 뭘 생각은 자유겠지만 지옥 가고 싶은 생각이 어디 있겠어요. 예. 근데 우리나라는 아마 그 통계는 안 나와 있지만은 훨씬 더 적을 것이다. 왜냐하면 누가 죽으면 좋은 곳에 간다, 명복을 빈다, 뭐 이렇게 말하고 좋은 곳에 갔다고 그러잖아요. 되게 착하게 사셨으니까. 그러나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는데 우리가 심판을 벗어나는 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를 얻는 길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죄사함을 얻는 길밖에 없다. 우리 간호사들한테 내가 한번 물어본 적이 있어요. 예. 당신들은 천국에 갈 걸 믿느냐?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걸 믿느냐? 예. 그랬더니 어떤 간호사는 그 무슨 뭐 프로나 이런 프로가 많이 있잖아. 뭐 영화도 그런 영화가 있고. 그러니까 자기는 믿는데. 그러면 천국 갈 걸 믿느냐? 그건 모른다는 거라. 어떻게 천국 가냐? 그랬더니 딱 재본데. 예? 착한 일을 많이 행하면 천국에 갈 거고 평소에 악한 일을 많이 착한 일을 많이 행하면 지옥에 갈 것이고 뭐 이런 영화들이 많이 있잖아요. 뭐 신에 뭐 속한 그런 영화도 있고 또 어떤 사람 어떤 우리 간호 직원은 나는 그거 믿지 않는다 뭐 이런 경우도 있고 왜 믿지 않느냐 그랬더니 그건 하나의 생각일 뿐이다. 예? 그러나 또 어떤 신실한 우리 권사 직분을 가진 또 우리 간호사가 있는데 그건 뭐 아주 신실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믿습니다 하고 참 열심히 또 직장 생활도 충성하는 그런 경우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의 일상 생활 속에서 우리가 천국과 지옥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언젠가는 우리가 가야 될 곳. 어디로 가느냐는 본인의 선택이지만 그러나 다 갈 수가 있는 곳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알고 있는 어떤 교장 선생님인데 그냥 불륜이 그냥 탈로가 났어요. 예, 몰래. 그래서 잘 알고 대화도 자주 나눈 사이인데 신앙적인 대화를 나누다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선생님 이제 세상 떠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믿습니까? 그랬더니 얼굴이 좀 경직이 돼요. 예.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약간 좀 웃으면서 아, 참 그래도 젊었을 때 좀 즐겨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냥 신앙생활 한다고 하고 싶은 거 다 못하고 가면은 얼마나 좀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죽기 전에 잠깐 회개하면 천국에 간다는 거라. 회개하면. 어디서 들은 것은 또 있어가지고. 이 교회도 다니시는 분이라. 그냥 회개하면 천국 간다는 얘기만 그것만 들은 거예요. 예. 그러나 여러분 가론 유다도 자기 한 행위에 대해서 얼마나 후회하고 뉘우쳤지 않습니까? 예수님 판 돈 은 30냥 다 돌려줬잖아요. 서기관 제사장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그러나 그는 회개하지 못했어요. 그는 뉘우치고 회개 후회했지만 그러나 회개는 하지 못했다.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고 너는 차라리 나지 않는 것이 좋을 뻔했다는 예수님의 예언이 그대로 적중한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제자인 베드로는 물론 세 번이나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했지만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첫 닭이 울면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는 말씀이 생각이 나서 울며 통곡하며 회개했을 때 베드로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회개. 내 자신이 잘못을 뉘우쳐서 우리가 회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성령의 역사를 통한 구원에 이르는 회개. 이것은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회개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게 와서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많은 능력도 행하고 병도 고치고 귀신도 내쫓는 능력을 행하지 아니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느라 이 불법을 행한 자여 내게서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분은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예수님을 이름으로 많은 복음을 전하고 많은 능력을 행했어요. 그 행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인정을 하지 않으신 거예요. 왜 인정을 안 했을까요? 그가 불법을 행했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거 성경을 또 곡해하면 안 됩니다. 불법을 행했다는 것은 선지자하고 능력을 행하고 병자를 고치고 복음을 전하고 이것이 불법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역을 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면서도 범죄 행위를 했다는 거예요. 육신의 일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함과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이와 같은 것들이라.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는 예수의 이름으로 많은 일을 하나님의 사역을 행했지만 그러나 그와 동시에 불법을 행했다. 이게 육신의 일을 행했다. 그것도 한 번 두 번 행하고 죄질림을 받고 죄책감을 받아서 회개하고 다시는 범죄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아주 양심의 화인을 맞아버린 거예요. 네, 그리고 끊임없이 습관적으로 그런 일을 행했다. 우리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기억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외면하신 거예요.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하게 내가 죽기 전에 회개하면 천국 가는 거 아니야? 이런 말은 유머스러운 말이에요. 유머스러운 책에나 기록될 말이지 성경적인 것은 아니라는 거죠. 회개라는 것을 자기가 회개합니까? 성령의 역사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회개, 죄사함의 역사는 내가 마음대로 회개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다시는 내가 범죄하지 않겠다는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자백했을 때 미쁘고 의로우사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너를 깨끗게 하실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구원에 이르는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진 자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합한 삶을 살기를 결단하며 나가는 것,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것,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은총을 받는 거예요. 은혜를 받는 길입니다. 너희는
나에게 주여 주여 선생님 선생님 하면서 도무지 내 말은 듣지 아니하는구나. 예수님께서 탄식하면서 하신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게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흠없는 자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흠없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죄를 한 번도 진 적이 없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용서함을 받는 자가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천국이라고 하는 그 장소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한 확신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과연 천국이 있을까? 예수를 교회를 다니면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한번 죽으면 그냥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뭐. 그리고 예수 믿으면 다 죄사함 받은 거 아니야? 무슨 뭐 회개가 어디가 있어? 예수님이 다 짊어지셨는데. 그 회개의 진정한 의미를 모르면서 한다면 우리 예수님께서도 늘 말씀하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냐. 그 회개의 복음을 전하는 거 아니야. 회개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십자가의 역사는 우리는 끊임없이 한 번 주님께서 지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내가 매일 십자가를 지노라. 십자가는 나를 죽이는 거 아니에요. 내 자아를 죽이는 거 아닙니까? 내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 아니에요. 내 정력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 아니에요.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내가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그 말씀을 우리는 매일매일 삶 속에 적용하면서 천국을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은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천국의 장소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있는 곳에 동쪽인가? 서쪽인가? 북쪽인가? 남쪽인가? 천국은 방향이 있어요. 장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은 구분이 되는 거예요. Kingdom of God. 이것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너희 마음속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함을 받았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니까 한 나라는 법으로 통치함을 받는 겁니다. 그 나라는 한 나라는 그 나라의 법이 있는 거예요.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이 있기 때문에 로마의 법에 따라야 되는 거예요. 예. 싱가포르에 가면은 도둑질하면 태형을 받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 나라의 법을 받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의 법에 테두리 안에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에요. 예. 그것은 아주 광범위한 곳입니다. 그러나 천국은 Kingdom of Heaven이야. 하늘에 있는 장소야.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곳 삼층천 셋째 하늘이라는 곳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어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북쪽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북쪽 하면 좀 으시시하지 않습니까? 북쪽에서 오랑캐들이 얼마나 우리 역사에 보면은 말이야. 북쪽에 있는 오랑캐가 얼마나 무시무시해요. 몽골이 쳐들어오고 말이야. 청나라가 북쪽에서 쳐들어오고 말이지. 또 북한이 언제 또 공격할 줄 모르고 말이야. 그래서 이 북쪽에 대한 의미가 이렇게 좀 이미지가 별로 좋지 않아요. 그래서 이 그 무속의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북쪽을 매우 싫어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왜 북쪽을 싫어하느냐?
죽은 망자가 가는 곳이라 그래요. 망자가 가는 곳. 그래서 관을 둬도 머리를 죽은 사람은 북쪽에 두는 거예요. 산 사람은 절대 북쪽에 머리를 두고 자지 말아요. 뭐 이게 풍수지리 하는 사람들은 이게 북쪽에 머리를 두고 자는 것은 아주 금기되어 있어요. 그러면 잠도 안 오고 뭐 여러 가지 뭐 이상한 복잡한 일들이 일어나고 우환이 일어난다 뭐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이 천문학자들이 말하는 건 저 북쪽에 뭐 북극성이라는 게 있어요. 북극성. 그 북극성의 주위로는 마치 V자처럼 별이 없어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의 전이 있다고 성경은 여러 차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8장 14절에 들어가면 보게 되면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이에요. 또 욥기 37장 22절에 보게 되면은 북쪽에서는 황금 같은 빛이 나오고 하나님께는 두려운 위엄이 있느니라. 북쪽에서 황금의 빛이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반역한 그룹 천사인 루시퍼는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서 14장 13절에 보면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하나님의 보좌를 찬탈하겠다는 겁니다.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서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이것이 바로 북극 지폐의 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북극성이라고 하는 자가 있죠. 예. 하나님의 그러한 그 자리를 예? 자기 위치에 높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도 레위기 1장 11절에 보면 그 제단 북쪽 여호와 앞에서 그것을 잡을 것이요 여호와께서 북쪽에 계신다. 아론의 제사장들은 그것의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니라. 여러분 시편 75편 5절에도 보게 되면 너의 뿔을 높이 들지 말고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물은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나 말미암지 아니하고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리라. 높이는 일은 어디서 온다고요? 북쪽에 있다는 얘기야. 왜냐하면 북쪽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좌정하고 계시니까.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48편 2절에 보면 터가 높고 아름다운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보좌를 말하는 것입니다.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리하도다. 하나님의 보좌가 시온산 북방에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보좌가 있는 셋째 하늘 우리가 언젠가는 가야 될 그곳 그곳은 북쪽에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은 성경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는 여러 곳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은 주로 태양이 있는 동쪽에 제단을 놓고 절을 하고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성막은 지성소가 있는 곳은 동쪽이 아니라 서쪽에 있어요. 반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상이 원하는 그런 방향과는 전혀 반대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는 북쪽을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북쪽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것이에요. 예. 그러기 때문에 사탄이가 북쪽에 그 위치를 그렇게 좋아하고 위치를 노리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한 우리는 셋째 하늘을 사모할 때 우리는 그곳을 향하여 우리는 늘 언젠가는 우리 주님 앞에 설 그날 바로 셋째 하늘에 들어갈 것을 준비하는데 이것을 간절히 사모하고 또 사모하고 또 사모하면 몸이 있는 살아있는 상황에서도
천국에 셋째 하늘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에 자기의 경험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그 기독교 역사상을 보게 되면은 그런 분들이 꽤 계세요. 기도했을 때 자기의 영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 유명한 인도의 성자인 사두 선다 싱, 지금 현대의 성 프란시스코라고 하는 사두 선다 싱, 그분은 기도만 하면, 원래 힌두교였는데 기도만 하면은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쓴 책이 고전으로 되어 있어요. 그 사두 선다 싱이 쓴 그 전집을 한번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면은 우리의 영이 그냥 들려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때로는 안수할 때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간혹 경험을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뭐 자세하게 사실 이러한 것들은 사도 바울은 이건 유익하지 않다, 무익하나마 부득불 내가 말한다 하면서 자기 자신을 지칭하지 않고, 14년 전에 어떤 한 사람이 삼층천에 셋째 하늘에 올라간 경험을 쓴 것이에요. 그러나 사실 이것은 그렇게 바람직한 건 아니야. 이거 사람들에게 이게 자꾸 간증하고 선전하고, 뭐 요새 내가 본 천국이니 뭐 이렇게 간증하고 돌아다니는 분들 많이 있는 거 보면은 다 들어오면 다 달라요, 다 달라. 예? 그러니까 이것은 성경에 있는 것이 아니고 개인적인 개인의 체험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단지 분명한 것은 뭐냐 하면은 우리는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 자체가 천국에 다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주님의 몸된 교회 지체는 이 땅에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교회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이거예요. 이미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자기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지성소, 천국의 지성소에서 속죄소에 피를 뿌린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거, 지성소에 들어가셨다 이거. 그와 동시에 하나님의 성경 말씀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에베소서 2장 5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과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고 이미 함께, 예수와 함께 이미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다 이겁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7절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미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도와 함께 이미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주님의 몸된 교회는 이미 하나님 우편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사실 몸과 혼과 영 속에, 몸이라는 것은 시간의 제약을 받습니다. 시간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첫째는 크로노스의 시간이에요. 그것은 시간과 공간 안에 제약을 받는 거예요. 1분이 60초요. 1시간이 60분이요. 1년이 365일이요. 이것은 이 세상 자연 환경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동일하게 적용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 시간의 개념이라는 것은 보기에 따라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1층에 사는 사람과 14층에 사는 사람과의 시간의 흐름이 달라요. 아래 사는 사람도 시간이 빨리 가는 거예요. 높이 가면은 시간이 조금 늦게 가는 거야. 그건 아주 0.001초에 지나지 않지만은 그렇게 시간이 다른 것입니다. 우주에 가면 시간이 훨씬 더 늦게 가는 거야. 빛의 속도로 우리가 운행을 하게 된다면은 시간이 멈추는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양자 물리학의 그 대가인 카를로스 로벨리라고 하는 그러한 분이 쓴 시간은
흐르지 않는다. 이런 책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분의 말은 사실 시간은 우리가 과거와 현재와 미래같이 쏜살같이 가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시간의 진정한 개념이라는 것은 흐르는 것이 아니고 흩어진 것이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점처럼 흩어져 있는 것과 같다고 이렇게 과학적으로 설명을 하는 걸 봤어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영적인 시간이라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시간이요. 아이오노스의 시간이에요. 그 시간은 흐르지 않습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하나님의 시간에서는 영계에 있어서 영적 세계 시간에서는 하나의 점과 같은 거예요. 동시에 존재하는 점과 같은 거예요. 이게 바로 카를로스 로벨리가 주장하는 그러한 양자 물리학적인 측면에서 본 시간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엄밀한 면에서는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면 시간은 끝나는 거예요. 시간은 흐르지 않는 것이 그래서 영원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시간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시간이에요. 시간이 멈춰 있는 것이에요. 영원한 시간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천국에 들어가면 영원히 우리는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이 인간의 시간에 들어오는 시간, 이것이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시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시간에서 인간의 시간으로 육신을 입고 태어난 그 시간, 이게 크로노스, 카이로스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경륜이 이루어지는 시간이라 이거예요. 여러분에게도 구원받은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구원파가 말하는 것처럼 맨날 며칠 몇 시에 그 거듭난 시간을 알고 있으면 이게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면 그 시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통일하신 분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대에 예수님이 또한 계시는 거예요. 예. 또 우리가 천국에 가는 그 시간도 이미 그 시간에 우리는 가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시간에 대한 개념, 우리가 영적 세계에서는 이러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의 영이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주님 앞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가히 말할 수 없는 이러한 계시를 받는 거죠.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것은 공간을 초월해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간혹 어떤 사람은 그것을 직접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특별한 은사. 이것은 바로 사도 바울뿐만이 아니라 침례 요한이 아니고 주님의 제자인 요한이 그랬고 사두 선다싱이 그랬고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삼층천에 오르는 경험을 했고 그러나 실제로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속받은 모든 사람들이 성도들이 다 삼층천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것을 우리의 몸이 인지를 못하기 때문이에요. 예.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는 우리의 교회는 이미 주님과 함께 하늘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우리의 모든 신앙의 선배뿐만 아니라 우리와 우리 후대에 오는 모든 그리스도의 성도들 그리스도의 지체들이 다 이미 하늘나라에 올라가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 예. 이것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감동적으로 TV를 보다가 잊지 못하는 이러한 일들이 많은데 특히 그 미군이 말이에요. 이라크 전쟁에 갔다가 또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갔다가 살아서 돌아와서 몰래 아내에게 또 자식에게 막 농구하고 있는 자식에게 갑자기 나타나는 거예요. 얼마나 막 기뻐하고 놀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가
전쟁에 나간 군인이 집에 돌아오면은 사실 가장 만나고 싶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사랑하는 자 아닙니까?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자녀들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 우리가 이 지구 안에서도 우리가 집에 돌아오게 되면 뭐 쇼파 가져와서 쇼파를 끌어안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침대를 끌어안는 게 아니잖아요. 기뻐. 침대가 보고 싶습니까? 사람이 보고 싶은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람이 보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도 우리의 주님이 가장 보고 싶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가는 목적은 다른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주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보다 먼저 간 사랑하는 부모님도 만나고, 사랑하는 남편 먼저 보냈을 때 만나고, 사랑하는 자들을 만나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갔을 때그 입구에서 다 손짓하며 오기를 기다리며, 올때 그냥 두손 들고 환영할 겁니다. 그리고 서로 껴안고 감격적인 회우를 하게 될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도 소천하신 거, 천국 가면 아마 맨 앞에서 맞이할 걸로 저는 기대를 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세상 떠난 분들, 예. 이런 분들을 만나는 그러한 그 기쁨이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보면 우리는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지만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그때에는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 복락을 누릴 때 우리는 얼굴과 얼굴을 주님과 함께 맞대어 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랑하는 자들과 직접 얼굴을 대면하여 영원토록 시간이 흐르지 아니하는 영생 복락을 누리는 천국에서의 삶이 우리에게는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잠깐 육신의 고통, 병들고 어렵고 힘들고 환난을 당하지만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천국에서 받을 영광에 비하면 극히 비교할 수가 없다.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 이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잠깐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는 아무 미련을 가지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다윗은 밧세바와 간음해서 그 불륜의 아들을 낳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데려가신다고 했지만은 그러나 그는 금식하며 기도하며 어떻게든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머리를 풀고 말이야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결국은 그 아들이 죽었어요. 그러자 그 다윗은 다시 머리를 다 빗고 목욕을 깨끗하게 하고 새 옷으로 갈아입고 그야말로 연회를 베풀게 상을 차리게 했어. 신하가 놀라는 겁니다. 아니, 아들이 죽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수 있습니까? 이미 아들은 나에게 다시 돌아올 수가 없어. 그러나 나는 그에게 간다. 이렇게 말했어. 그 길은 한 길밖에 이제 더 이상 돌이킬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나는 그에게로 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세상을 떠난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친지들, 마음이 아프고 원통하고 슬프고 그야말로 낙심이 되지만은 그러나 그분은 다시 우리에게 여기로 돌아오지 않아요. 우리가 해야 될건 뭡니까? 우리가 그분들에게 가는 거예요. 그분들이 간 천국에 우리가 들어가기를 소망하는 것이 바로 이 땅에 사는 우리 성도들의 태도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을 소망하는 삶. 천성을 향하여 오늘도 전진하는 삶. 그 삶은 세상의 흐름과 같지 아니하고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아니하고 세상을 거슬려서 그 흐름을 거슬려서 천성을 향하여 하늘로 올라가는 그러한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천국이라는 곳이 얼마나 놀라운 곳입니까? 한 외과 의사가 나면서부터 이게 실명이 됐어요. 나면서부터 수정체가 완전히 혼탁해져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어쩌면 이 애를 한번 진단받고 싶어서 그 의사에게 가서 진단해봤더니 다행히 시신경은 죽지 않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외과 의사는, 안과 의사는, 아, 이거 수술해서 수정체를 갈면 볼 수 있겠구나. 그래서 실제로 수술을 감행했어요. 이제 수술이 끝나고 안대를 풀 때가 왔다 이거예요. 그래서 부모들이 있고 친지들이 와서 그 어린 아이가, 소녀가 안대를 푸는 날을 기다릴 때 의사가 붕대를 꺼내고, 그래서 눈을 가린 채로 눈을, 손을 딱 떼우면서 눈을 뜨고 보라. 그랬을 때 그 소녀가 눈을 뜨고 봤는데 너무나 찬란한 거예요. 맨 먼저 의사의 얼굴을 보고, 간호사의 얼굴도 보고, 돌이켜보니까 옆에 있는 어머니, 엄마의 얼굴, 눈물이 가득 고인 엄마를 보고, 그리고 나서 엄마가 인도하는 창가에 가서 창밖을 바라보니까 그 풀들이 아름답게 말이야 반짝반짝 빛나는 그 놀라운 그 광경을 보고, 엄마, 왜 진작 내게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 있다는 걸 말씀 안 해주셨어요? 아이야, 그것은 말로는 표현할 수가 없단다. 그건 직접 봐야 되는 것이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거듭날 때, 저는 개인적으로 이러한 거듭남의 체험을 했을 때, 그날 로마서 8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일시의 죄가 깨끗함을 입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그것을 깨닫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그 하얀 책상 위에 그냥 이 햇빛이 눈부시게 빛나는 것. 맨날 본 거지만 그렇게 본 적이 없어요. 갑자기 창을 여니까 그 창문을 통해서 들어온 아침의 시원한 공기. 잊을 수가 없어요. 그 공기의 향기를. 그러고 나서 밖을 보니까 그 잔디에서 풀이 말이야 막 바짝바짝바짝 빛나면서 흔들리고, 나무를 보니까 이렇게 흔들리는데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엄청난 은혜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내 영혼이 새롭게, 속사람이 새롭게 거듭나니까 내 영안이 열려지더라 이거야. 모든 것들이 새롭게 되는 거야. 새롭게. 이와 같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게 되면 영원한 천국의 아름다운 금문을 통과하고 진주문을 통과하고, 그 가로는, 그 대로는 바로 정금으로 돼 있고, 그야말로 보석이 바짝바짝바짝바짝 빛나는 그 엄청난 천국의 그 놀라움에 아마 입이 딱 벌어지다 못해서 정말 감동 어린 그 시간이 우리에게 지금 상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곳에 우리는 마음을 두고 그곳을 향하여 우리는 전진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새로운 피조물로 보라, 예전 것은 지나갔을 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도다. 그러면서 438장에 있는 그 찬송이 제 마음속에 울려 퍼지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여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 이것은
우리의 마음 문을 활짝 열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여,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이 세상의 어두운 세상 속에 있는 제 마음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제 주 예수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로 믿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제는 예수를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이것은 바로 독생자의 영광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거듭남의 축복이요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언젠가는 천국에 들어갈 그때를 고대하지만, 그러나 우리 주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면 바로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평안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의 기쁨이 넘쳐나는 삶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아무리 환란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내 마음은 천국을 이루는 그러한 삶. 여러분, 예수 안에서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하는 자, 그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그 소망을 가지고, 천국이라고 하는 그곳을 향하여, 우리 모두가 전심을 향하여, 우리 주님이 주신 그 보좌를 향하여, 이미 우리 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의 영도 그곳에 함께 계신다는 그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곳에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고 그곳에 임하기까지 우리가 진심으로 고대하며, 그때를 고대하며, 감격적으로 주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모두가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데리러 오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거룩하고 성결한 성령으로 기름 준비하여 단장합시다. 세마포를 빠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합당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영광의 부르심이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